올해 안에 에론을 꼭 따고 싶은 투구 카리니 승린이 왔어요. 자, 오늘 제가 찾아온 이유, 그 녀석이 출시가 됐습니다. 패기사! 우와, 역대급 카트다. 겁나 멋있는 거 봐. 현재 개사기 오브 개사기 카트라고 평가받고 있는 새로운 1대장 카트 백기사. 이번에는 그 빙고 시스템이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. 백형 믿고 있었다고. 이게 거의 뭐 건전지 8,000개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못해도 한 12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? 빡센 카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뽑기가 내 카트는 실력은 안 늘고 현재 금액만 늘어나네요. 자, 빙고 바로 한번 뽑아볼게요. 오, 야, 무섭다, 이거. 뽑아보자. 보니까 이게 빙고를 전부 다 싹 다 채워야 나오는 거죠? 뭐냐, 이거? 아! 나이스! 빙고! 레이더 밴드 얻었습니다. 와, 올중봉!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 누적 얼마 몇 개 이상 써야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. 빙고 찾고, 백기사 번호판. 아, 깜짝이야. 11짜리 나왔네요. 예. 아! 아! 22만원 질렀거든요? 돈이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거 맞나? 아하! 마지막 백기사 22분만 찾아! 와, 만 개가량 썼습니다. 그리고 지금 들어간 거 18만원이거든요? 선 넘지 마세요, 진짜. 예스. 어? 오케이! 됐다! 드디어! 18만원 써가지고. 18! 나와라, 백기사! 이 에론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줄 진정한 구원자. 백기사 스탯 한번 볼게요. 자, 백기사가 개사기라고 평가받는 이유. 애용하던 이 흑틀라스, 예, 아틀라스랑 비교를 해보면 모든 부분에서 스탯이 다 높습니다. 아틀라스를 보시면 800 넘는 스탯이 게이지 차는 속도 841이 최고인데 백기사는 800 넘는 스탯이 무려 3개예요. 이거 기갑다오. 부스터 1.8에 자동게이지 8%, 쫄기 파워 1.2, 자동게이지 5%. 자동게이지가 3%나 차이나고요. 그 다른 캐릭터보다 이거 부스터 파워도 한 0.3 더 높아요. 야, 캐릭터도 이게 그러면은 최강이겠네. 그래, 내 18만원 여기 박혀있는데 이 정도 포스는 놔야지. 와, 누가 봐도 겁나 비싸 보이긴 해요. 백기사 스키드도 달아주고 백기사 번호판까지. 자, 완전체 백기사로 왔어요. 설산맵 이걸로 안 달려본 거 한번 달려볼까요? 뚠, 뚠, 뚠. 우와, 백기사 스키드 멋있는 거 봐요, 이거. 야, 근데 나 이거 맵을 모르겠다. 부스터 써주고. 쭉 비틀어지고 딱. 아까 거기서 그냥 부스터 비지 채웠어야 되나? 직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. 그리고 부스터 정말 잘 찾아. 나! 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. 예, 주인 차이에요, 진짜 이거는. 자, 사실상 오늘 메인은 이게 아니죠. 제가 이렇게 18만원까지 써가면서 질렀던 그 이유, 에론 도전. 백기사로 에론 달려보기 전에 흑틀라스로는 꽤나 익숙해졌거든요. 그래도 이제 거의 깰듯 말듯 하거든요. 예. 이거 만약에 백기사라도 열심히 연습했는데 안 깨지면은 답 없어. 진짜 리얼 그냥 평생 컨텐츠요. 우리 일단은 흑틀라스 타는 거 보시고 백기사랑 또 비교해보자고요. 얼마나 좀 차이가 나는지. 저의 모든 기준점은 이 노이로제 익스프레스예요. 꺾고 몇 번 받긴 했는데 이 정도면은 꽤나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어요. 거기서 드리프트 타면서 들어가주고 나이스. 자, 드리프트 부스터 딱 써주고
이야, 몇 초냐? 꽤 많이 남아왔거든요? 22초. 아, 잠깐만. 근데 여기서. 아, 야, 여기서 속도 줄어들면 안 되는데? 에? 8초, 7초, 6초, 5초. 여기서 밟고. 이걸 못 밟아? 밟고. 와! 와! 야, 이거 저기 팔고 했으면 깼겠다! 기장의 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끝판왕 카트! 백기사로 첫 L1 플레이! 오, 떨리는구만. 얼마나 차이 있을지. 일단은, 야, 잠깐만, 이거 약간, 몰랐는데? 익숙한 맵에서 하니까 느낌 조금 다르긴 하다. 약간, 아틀라스보다 오히려, 무거운 느낌인데요? 아닌가? 근데 커브나 이런 거는 더 부드럽긴 해요. 약간 라인이 되게 슝 이쁘게 들어간다. 우와, 딱 멈춰지네. 우와. 제 컨트롤을 차 자체가 약간 보정해준 느낌이거든요. 차가 제 실력을 약간 보정을 해줍니다. 그래서 원래는 박았어야 되는 구간에서 안 박고 부드럽게 지나가주는 그런. 아니, 이거를 못 밟아. 달인네까진 달려볼게요. 와, 이것도 원래 아틀라스면 여기 무조건 한번 박거든요? 안 박네. 약간 제가 생각한 대로 드리프트가 바로바로 즉각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? 근데 저거는 안 밟으면은 뭐 알레르기나. 왜 저걸 못 밟지? 그래도 36초 남았는 상태에서 들어갔거든요? 저거 못 밟았는데도. 이번에도 꽤나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밟고 더블 드리프트. 아, 감속 너무 심해가 있다, 방금. 제발! 이 왜 못 넘어? 아,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한번 달려봅시다. 이게 저 같은 노답손이 비교해야 진짜 이 카트가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. 지금까지는 너무 부드럽게 잘 됐다. 일단은 원래는 제가 새로운 카트 나오면 저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. 이 백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래 탔던 카트 마냥 금방 적응했어요. 이게 아마 아틀라스랑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, 타는 게. 아, 이건 좀 망했네. 망했는데 극복 가능한가? 야, 진짜 망할 뻔했다. 야, 과연 제 흙 클라스는 어디에 있을까요, 지금? 차이가 좀 날라나? 좋아. 38초, 6초. 아, 조금 느리긴 하다. 근데 이게 망한 거 치고는 잘 된 것 같거든요, 저는. 그 기록 상관없이 아틀라스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못 밟았어. 와. 자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백기사 한번 제대로 타봤습니다. 진짜 에런 라이센스까지 한 걸음 두둥.